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곤 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를 다시 계획해보거나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곤 하는데요.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 아주 특별한 도전을 하는 모험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각장애인의 몸으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지난해에는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송경태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텔레비전에 나오셨는데요.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요즘 많이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본에 충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쯤 아주 큰 경사가 있었죠. 예, 엄홍길 휴먼재단 도전상에 만장일치로 선정이 되면서 수상을 하셨고요. 또 약 한 달 전인 12월에는 한국문학 베스트셀러 작가상을 수상하셨어요. 아마도 2016년 한 해는 정말 기쁜 일들이 많았던 그런 남다른 한 해였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부족한 저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저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도전하고 또 작품 활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더 겸허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엄홍길 휴먼재단 도전상, 이 상은 어떤 상이에요? 아, 1년에 한 번씩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전을 많이 하고 예. 귀감이 되고 이럴 분들을 추천해서 하는 건데 제가 올해로 4회째예요. 네.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국문학 베스트셀러상 아, 이 책으로 받으셨죠. 남극의 예, 꽃이라는 예. 책인데요. 이건 어떤 책인가요? 제가 2008년도에 남극마라톤 250km를 완주하면서 썼던 그런 책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남극에서 그 겪었던 그 숱한 그 힘든 여정들을 다 녹아냈는데 아마 이게 독자들에게 많이 팔렸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상을 받게 됐습니다. 예. 여기 책에 보면 정말 그 군데군데 이렇게 사진까지 같이 실려 있어서 그때의 상황들을 좀 실감나게 저희가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남극 이야기뿐만 아니라 송 관장님은 뭐 가는 곳마다 장애인 최초 이런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화려합니다. 30대 후반이었던 1999년에는 한일 월드컵 개최 성공 기원 미국 국토횡단 이게 4,000km 정도 된다고요? 예. 예. 이 도전을 시작하셨죠? 예. 예, 그때 이제 그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안내견하고 이렇게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서부 끝털이 LA로 이렇게 장장 4,000km를 여정을 아마 그때 당시에 23개 주 118개 도시를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을 많이 알려줘서 그때 교포사회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홍보해주고 격려해주고 네.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예. 같이 걸어주는데 제가 이렇게 밥 사주고 이렇게 과자도 사주고 해야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같이 걸어주는데 네. 거기는 고맙다고 네. 같이 걷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1달러, 10달러, 100달러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 이걸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랬고 그때 그 기금으로 저희가 많이 좀 힘이 됐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이 미국 국토횡단 4,000km를 하는 데에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3개월 걸렸어요. 3개월이요? 하루에 한 30km씩. 와, 정말 체력적으로도 대단하시다는. 재미로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4대 극한 마라톤 코스로 꼽히는 이 네 곳의 마라톤을 또 완주하셨는데, 이집트 사하라 사막, 2005년에 다녀오셨고, 중국 고비 사막, 칠레 아타카마 사막, 남극 대륙까지 모두 횡단을 하셨어요.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원래 사하라 사막은 중학교 다닐 때 네.
사하라 사막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뜨거운 모래 폭풍, 낙타, 대상, 행렬 이런 교과서에 나왔을 때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눈을 다치고 나서 그 네. 꿈을 저 태평양 심해 깊은 바다에 묻어뒀는데 네. 미국 대륙을 도보로 횡단하면서 그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8년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네.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50km를 도전하다 보니까 다시는 사막은 안 온다고 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또 거기에 대한 향수성이 있어가지고 고비 사막, 네. 그다음에 칠레 아타카마 사막, 예. 이 3개 사막 750km를 완주한 선수에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남극 250km까지 도전을 와. 하게 돼서 예. 이제 명색이 세계 극한 사막, 4대 극한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 달성하게 된 세계 최초의 장애인이 된 거죠. 네. 아, 이런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우셨는데 이 네 곳 가운데 어디가 가장 힘드셨어요? 가장 힘든 건 사하라 사막이죠. 첫 대회니까. 예. 그리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장 뜨거울 때가 58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헉헉 막 숨 쉬기조차도 힘들었는데 예. 난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가 없, 한 그루가 없으니까 딱 앉으면은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이 모래에도 뜨거운 그 태양에 달궈져가지고 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서서 엉거주춤 하는데 또 이 야구모자를 썼어요. 네. 열기가 또 이제 태양에서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럼 요리 또 뜨거워요. 네. 그럼 하늘 들면 또 하늘에서는 또 불폭포가 막 쏟아지죠. 바람은 불바람이 산 너머에도 불어오죠. 네. 모래에서는 막 불화살이 쏘아대죠. 네. 그때는 제가 너무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갔는데 네. 화상을 입은 거예요, 태양에. 어머나. 가지고 막 그 거들로 칭칭 동염해가지고 물집 질질 나는 그런 고생을 많이 한 그 추억이 나네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려운 점들이 많았으면 중간에 사실 포기할 법도 한데 어떻게 그런 걸 다 극복하셨어요? 네. 제가 사하라 사막을 갈 때 예. 주최측에서는 시각장애를 안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생명 포기 각서, 즉 죽거나 아니면은 다쳐도 내 책임이다. 네. 각서를 쓰고 갔는데 그 외국의 그 콧대 높은 선수들이 네.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홍콩 이런 콧대 높은 선수들이 감히 우리하고 대적하려고 왔냐. 가짜나게 본 거죠, 시각장애를. 예.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경쟁을 온 게 아니다. 나는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왔다.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열정으로 끝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완주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하다는 네. 얘기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지난 도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들인데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이야기들이 좀 어떻게 좀 필름처럼 쫙 지나가나요? 예. 사하라 사막 때는 이제 큰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네. 아들만 제가 둘인데. 네. 그리고 이제 2008년도 3월에 저 칠레 남미에 있는 칠레 아타카 사막 마라톤 대회는 막내 아들하고 갔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저를 250km를 이제 안내하고 간 거예요. 예. 근데 원래는 봉사자들이 이렇게 안내해 주기로 했는데 막내 아들한테 주최 측에서 한번 끝까지 도전하게 해보자. 예. 근데 첫날 42km인데 13km 지점에서 막내 아들이 아빠 보탈 싸고 집에 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아 명색이 내가 그때는 이제 사하라 사막하고 고비로 완주했으니까 예. 명성이 그래도 있는데 네. 첫날만 보고 가서 결정하자고 꼬대겠죠. 네. 그냥 5분, 제한시간 5분 남겨두고 밤 11시 55분에 딱 첫날 캠프에 딱 들어가니까 네. 주최 측의 그 운영진들하고 선수들이 자다 말고 막 나와가지고 이열로 서서 네. 저희 부자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와. 거기에 막내 아들이 딱 아빠 끝까지 갑시다 하면서 저하고 딱 껴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네. 그때 참 아들 괜히 데려와서 고생시켰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아들들이 둘 다 네. 자리심 가지고 열심히 자기 앞가림 하는 것 보니까 유산 남겨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값어치가 이런 정신력을 키워주는 유산이 더
나에게는 보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도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게 극한사막 마라톤 대회는 네. 서바이벌 게임이기 때문에 참가 선수의 30%는 무조건 탈락을 시켜요. 근데 제가 그랜드슬램은 예. 비장애인, 장애인 포함해서 27번째예요. 장애인은 세계 최초지만 네. 장애인, 비장애인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27번째예요. 예. 안 보고 못 보고 가니까 보는 사람들이야 내리막길은 푹차푹차 뛰어가지만 저는 어디가 뭐가 있는지 보니까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속도가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든 똑같은 곳으로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바위, 협곡. 네.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협곡이거든요. 예. 바위와 바위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더듬어서 가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남들은 일찍 가서 편히 쉬지만 저는 거북이처럼 예. 느릿느릿 가면서 제한 시간 안에는 꼭 가게끔 그렇게 예. 하는 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느림의 그 어떤 미학이 저한테는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느리게 가더라도 완주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뭐 마라톤이나 또 뭐 등반이나 뭐 이런 오지 탐험 같은 것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개국이나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20여 개국을 다녔더라고요. 120여 개국이요? 네, 오지 쪽으로. 120여 개국이면 거의 뭐 안 가본 데가 없을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 저는 이제 남미 쪽에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요? 그 고원. 예. 그 아르헨티나로 해서 이렇게 안덱스 산맥으로 쫙 퍼져 있는 그 평원, 고원. 여기는 한번 하려면 한 달 걸려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저거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대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스킨십이 포옹하기 어려운 자녀들이 있거들랑 한번 좀 방학 때나 네. 휴가를 내서 한번쯤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가족끼리 한번 갔다 오는 코스로 한번 추천해주고 싶어요. 네. 사실 말이 쉽죠.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또 산을 오르는 건 정말 천지 차이일 것 같거든요.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좀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저 구사일생이죠. 예. 제가 2015년도 1월 달에 그 에베레스트 한국산악회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시각장애인 세계 최초로 그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그 이전에 이듬해 뿌려져 가지고 그 도전을 했는데 6100m 지점에서 그때가 11시 20분입니다. 르락거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왼쪽에서 눈사태가 푸르륵 하고 쏟아지면서 팍 해가지고 분설이 제가 그때 쓰러져가지고 분설이 한 30cm 저를 덮었어요. 근데 하산을 하려다 보니까 25m 수직 암벽을 그 빙벽을 타고 올라왔던 그 사다리가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새벽 늦게서 그 베이스 캠프에 와서 보니까 천막이 우리가 7등을 쳤는데 전부 풍지박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거기서도 여진이 계속 되니까 4시간 더 또 내려가야 돼요. 그래도 안전지대로 피신을 해라. 아, 나는 이제 더 못 가겠다고. 네. 새벽 9시에 가지고 9시간 올라가서 15시간 완전히 빵 두 쪽 가가지고 하루를 버텼는데 네. 더 이상 못 가겠다. 네.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만년설 위에 그냥 엎어졌어요. 네. 그랬더니 막 쪼개는 소리가 쫙쫙쫙 들려요.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죽어도 좋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내가 얼음 속에, 얼음에 딱 빠져있더라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베이스 캠프가 얼음 눈사태로 300명이 죽고 근 만여 명 가까이가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가족들, 네. 한국에서 가족들 난리가 난 거죠. 뭐, 네팔 대사관이야, 뭐, 어디 통화가 안 되니까. 네. 무사하게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관장님이 시각장애를 갖게 되신 게 군복무 중에 사고를 당하면서 예. 눈을 다치셨어요. 수리탄 폭발로 두 눈을 잃은 거죠.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이제 통합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역을 한 거죠. 네. 그야말로 자포자기의 삶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취미 생활, 책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영화 감상 이런 걸 못 하니까. 네.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집 앞에 그 고향이 오수거든요. 네. 집 앞에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에서 빠져 투신도 해보기도 하고 뒤에는 전라도 철길이 있어요. 철길 위에 누워보기도 하고. 네. 근데 인명은 제천이라고 모진 인생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살아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좀 재활을 시작해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죽으려고도 시도했었고 그랬던 네. 순간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어떤 큰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나대회에서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다닌다는 사연을 듣고 어떻게 그 시각장애인이 교실에 그 칠판에 글씨를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눈도 안 보이는데 통학을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미지아 본전이라고 한번 방송국으로 문의를 했어요. 네. 했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점자를 배우고 흰지팡이를 익히다 보니까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가 생긴 거예요. 네. 그때 내가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딱 했어요. 그게 어떤 거죠? 결혼하는 거. 결혼. 그다음에 컴퓨터 배우는 거. 컴퓨터 배우는 거. 그다음에 대학을 마치는 거. 대학 마치는 거. 이 세 가지 소원을 한번 이뤄보자. 예. 가지고 이게 발전해가지고 국내 최초로 음성 인터넷 도서관 개발해서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통령상을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받은 거죠. 네. 그 장애인들도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려면 같이 세상이 보듬어져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법과 제도가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그 뒷받침 위에 정책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누가 해야 되겠느냐. 장애인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네. 비장애인 해주면 더 좋죠. 예. 근데 비장애인은 더 할 일이 더 많으니까. 네.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애인 의원들도 이제는 더 많이 그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네.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는 시집도 내기도 하셨는데요. 네, 네, 네. 정말로 3일 정도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면 앞이 보이게 된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아,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시로 낭송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전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시, 송경태, 첫째 날,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다. 32년 전 안 못 본 남편 만나 속이 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다. 다음은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다. 두 눈 잃은 아들 부여잡고 통안의 아픔 참으며 한설일 삶을 살아오신 인자하신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다. 다음은 사랑하는 부하들 녀석 얼굴을 보고 싶다. 그 야근월이 같이 안 해줘도 깡총깡총 건강하게 친구들 앞에 기죽지 않고 자라준 토끼 같은 부하들 녀석 얼굴을 보고 싶다. 아. 아, 네. 아직도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잠시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아, 계속 도전하는 것은 1년에 책 100권 읽는 거. 지금 벌써 7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10년 읽어야 1000권, 50년 살면 5000권 뿐이 못 읽어요. 그리고 1년에 책 한 권씩 읽자. 네. 먼저 쓰자. 그리고 만들자죠. 그래서 지금 8번째 만들었고 이제 올해 9번째 만들어져요. 해마다 한 권씩 책을 만들자.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나의 마음의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육체의 그 건강을 위해서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끝까지 도전하자. 그게 있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항상 이 도전하는데 가장 큰 힘을 주는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항상 제가 큰아들이나 막내아들에게 들려주는 얘기, 네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항상 꿈을 가지고 가라. 근데 대신에 첫째는 그 꿈을 가질 때는 너희들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설정을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떠날 때는 배낭을 잘 꾸리고 떠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다 길이 안 보면 무조건 멈춰서 주변을 잘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상에는 안전한 길은 없다. 그
안전한 길이 없는 것을 알고 떠나라. 그걸 항상 제가 두 아들들에게는 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오늘 또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네요. 네. 안전한 길은 없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도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멋진 도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